제가 이제부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6.25 전쟁 당시에 한국 교회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록을 보니까 한국 교회는 네 가지 일을 했습니다. 먼저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한국 교회는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전쟁 복구 구제 사업에 아주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복음 전도만이 아니라 정말 나라와 민족의 이 아픔과 그리고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에 한국 교회가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 이 중요성을 일깨워 주기 시작한 게 이게 6.25 전쟁 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한국 교회 재건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된 거였습니다. 이게 감리교도 그렇고 장로교도 그렇고 선결교도 그렇고 친례교도 그렇고 이 전쟁으로 황폐화된 한국의 활발하게 교회 재건을 앞장서서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재건위원회가 결성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교회 재건을 위해서 상당히 이 교단적인 차원에서 노력했고, 무엇보다도 교회 재건을 위해서 미국의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지원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는 실제적으로 뭐 전쟁의 피해를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 와중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미국 교회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교회가 이 어려운 참 상황에 있는 이 교인들을 지원하고 교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을 지원하는 그래서 교회가 미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참 한국의 어려움을 지원해 주는 그런 창구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분단으로 인해서 상황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소위 전쟁의 어려움 속에 있는 고아들에 대한 이와 같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바뀐 것입니다. 또 하나 아주 바뀐 게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1945년부터 1950년까지 북한의 김일성 정권의 이 공산 정권 하에 북한의 기독교가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 미군이 진격하고 그 한국군이 진격하고 들어가니까 이 남하할 때 북한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과 그리고 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함께 남하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남쪽에 와가지고 회개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면서 남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한 교회 폭발적인 성장은 1950년에 6.25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남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남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깨워 준 거예요. 북한인의 공산주의가 어떻다고 하는 걸 일깨워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신사참배를 평양대복 운동을 주었던 이 평양이 신사참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엄청난 회개 운동이 한국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남한에는 교회 재건 운동이 일어났죠. 기독교 서예와 성서공예가 복구되었죠. 학교가 복구되었죠. 그래서 평양에 있었던 북한에 있었던 장로교, 숭실학교, 숭의학교, 보성학교 이런 중고등학교가 서울에 다시 세워지고, 그리고 감리교가 운영하는 광성중고등학교 이런 학교들이 세워지고, 개성에 있던 호스턴 여학교가 대전에 세워지고 이러면서 엄청난 학교들이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숭실대학교가 복구되고, 그리고 서울여자대학교가 새로 생겨나고, 대구의 계명대학교가 설립되고 이러면서 소위 기성의 이화여자대학교, 연희 대학교, 세브란스의과대학교 이런 한국교회 기독교 학교의 플러스에서 새로운 기독교 학교들이 서울과 전국에 엄청나게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면서 학교의 복구를 통해서 다시 남한의 젊은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성경구락부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줄수 없는 이런 교육을 받게 되고, 그리고 군 선교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군목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군 선교가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군인들이 1951년에 당시 군인들의 이 복음화 유율이 5%밖에 안 됐는데 1955년에 기독교 비율이 15%로 급증한 거예요. 이게 엄청난 선교의 방향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선교사들도 복음 전도뿐만 아니라 사회 사업에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의족 사업이 전개되고 전쟁 고아가 있고, 그래서 미군 부대 곁에는 이 전쟁 고아들을 위해서 고아원이 또 세워지게 되고, 이러면서 이 엄청난 이 변화가 일어나고, 홀트 아동복지회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있었고, 이러면서도 복음 전도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서 밥 피어스나 빌리 그레함이나 이런 분들이 한국을 방문해 가지고 부흥운동을 전개하고, 그리고 출판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생명의 말씀사를 비롯한 엄청난 책들이 홍수같이 쏟아지고, 그러면서도 1956년 12월에 인천에 HLKX라고 하는 방송국이 설립돼 가지고 복음 전도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전쟁 포로를 대상으로 한 전쟁 선교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돼서 7만 명이나 되는 전쟁 포로가 주님을 영접하는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면서 한국 교회에 이 놀라운 그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새로운 갱신 운동에 참이이 전개가 한국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 전쟁이 분명히 참 우리 모두에게 가슴 아픈 사건이었지만, 그러나 이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분단이 고착화되었고, 이 분단의 이 고착화는 제가 볼때 한반도의 역사적인 방향을 바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역사적인 방향을 바꾼 것은 대륙지향적인 한국 민족이 이제 분단으로 인해서 더 이상 대륙으로 진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남한 정부는 대륙지향적인 민족성에서 해양지향적인 민족성으로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쓸 수밖에 없고, 이민 정책을 쓸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남한의 경제 성장, 무역 증진, 그리고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가져다 줌으로 말미암아 남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화 속에 엄청난 가속화를 통해서 오늘날 기적을 창출한 것이라고 여겨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남한의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룩하게 하셨고, 이제는 통일을 통해서 북한의 지하에 있는 사람들, 그 순수한 구루터기의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존시켜 주셔서 통일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신앙의 순교를,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신앙의 순교를 회복해서 이제 통일 이후에는 아시아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한국을 진정으로 제사장 국가로 만드시려고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볼때 우리는 한 면만 볼게 아니라 통시적으로 역사를 봐야 되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70년 바벨론 포로의 이 일을 시편 기자는 꿈꾸는 자 같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 통일의 그날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가져다 줄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역사는 우연히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준비하고 각성하고,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언제 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한국의 진정한 평화 통일이 진행되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매 순간 일비를 할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의탁하면서 우리의 맡겨진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역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실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우리는 이 잠언 기자의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제가 잠깐 기도하고 제가 오늘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1950년 6.25라고 하는 이 피어 속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민족을 일깨워 주시고 엄청난 참 동족의 희생 속에서도 6.25의 폐허를 딛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 속에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남북이 대치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속히 평화 통일이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북한에서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북녘에 있는 지하교회 교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속히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남북이 평화롭게 통일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북한을 가슴에 품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정말 남북의 통일을 염원하되 이념적인 대립이 아닌 정말 주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금까지 이끌어 가신 것처럼 앞으로도 이끌어 갈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 그리고 주님에 대한 신뢰,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민족적인 시대적인 사명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KR을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에 사랑해 주시고 우리 교수들을 묶어 주시고 학생들을 묶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역사의 눈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무딘 역사의 아버님 눈을 밝혀 주셔서 역사를 볼수 있는 해안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나갈 방향이 무엇인가를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소생 시켜주시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